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이메일을 전송하는 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이메일 서비스는 가장 개발하기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잘못 발송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발 환경을 잘 구축을 해서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는 실제 그 이메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 테스트하는 사람이 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개발 환경에서 세팅하고 있는,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이메일이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이 돼서 이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주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에 예, 타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코드이그나이터의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 이 이메일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하는 것을 통해서 이메일 클래스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이 방법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코드이그나이터의 코어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수정하는 걸 통해서 나중에 코드 이그나이터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도 문제없이 잘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 보죠. 자, 개발 환경에서 개발자가 테스트를 위해서 토픽을 추가했을 때그 이메일이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이메일이 전송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그 이메일 API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러에서 topic.php 거기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메일을 전송한 로직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메일 주소로 to user 이메일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개발 환경이라고 한다면 예, to 이메일을 예, 개발자의 이메일 주소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개발자의 이메일 주소를 적기에 가장 좋은 곳은 예, 제가 생각하기엔 config 쪽입니다. 자, 여기서 config.php, config는 이 버전 관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실서버에 여기에 변경사항이 디플로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서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 저처럼 dev underbar receive underbar email 이거는 골뱅이 gmail.com 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예, 요 config 값을 가져와서 만약에 dev underbar receive underbar email이라고 하는 저 설정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면 예, 이 주소로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이 로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if this config item dev receive 자, 헷갈리니까 요것이 false가 아니라면 자, 요게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false라면 만약에 값이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저 값이 없다면 자, user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예, 요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로직, 즉이 add 사용자가 토픽을 추가했을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개발자가 실수로 요 구현을 빼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그 부분에서 테스트하다가 사용자들에게 이메일이 날라간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저 클래스의 기본적인 동작을 바꾸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로우 레벨에서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분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이메일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코드로 다시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자,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에서 우리가 이메일로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메일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냐? 코어는 시스템 폴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폴더 밑에, 자, libraries라고 되어 있는 곳에 email.php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사용한 이메일 클래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자, public function to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에, 우리가 이 메소드를, email.php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 자식 클래스에서 이 to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해서 여기에 있는 $to라고 하는 이 변수를 낚아채서 다른 걸로 바꾼 다음에 dev underbar receive email이죠. 그 다음에 그 parent인 여기 이 코어에 있는 email.php의 to 메소드에다가 바꿔치기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개발 환경에서는 항상 저 to로 전달되는 이 값이 dev underbar receive email이라는 값을 갖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email.php라고 하는 코어 라이브러리를 우리는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자, 애플리케이션 폴더로 가셔서 자, libraries라고 되어 있는 요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new를 한 다음에 자, email.php 파일을 그대로 만드시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my라고 적어야 됩니다. 저 프리픽스죠. 그 다음에 대문자 email.ph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my underbar email.php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php 파일에 대한 시작 부분은 원래 email.php가 가지고 있는 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exit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 라이브러리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 로직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클래스 my email extends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email.php는 CI 이메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CI 이메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extends 상속받는다. my underbar email이요. 자, 그리고 요렇게 클래스를 닫아줍니다. 자, 여러분 코드이그나이터 내부적으로 이 이메일과 관련된 호출이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한 호출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로드 라이브러리 이메일. 그러면 내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my underbar 대문자 email.php라는 파일이 애플리케이션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스 밑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이 없다면 그냥 코어에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작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 이 클래스 파일의 이름, 또 클래스명, 그리고 이메일 언더바, CI 언더바 이메일이라는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확장하고자 하는 것. 자, 바로 자, 여기에 있는 이메일 클래스에서 자, to라고 하는 이 메소드죠. 바로 이 메소드만 여기다가 기술해 주는 거죠. 자, public function to 이렇게인가요? 자, 이건 to네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로직, 예,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로직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제 끝에서 return parent 그리고 to 그 다음에 자, to라고 하는 저 정보를 전달을 하죠. 자, 여기 있는 요 parent라고 하는 것은 요 parent라고 하는 것은 이 my underbar email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즉 ci underbar email이라고 하는 core 라이브러리죠. 저 core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이 to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호출된 결과로 요 to라는 값을 전달한다는 거죠. 만약에 요렇게만 작성을 해놓으면 어떠한 기능상의 변화도 없습니다. 예,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중간에 무언가를 낑겨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자 요렇게 this에 자 ci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and get underbar instance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코드 이그나이터의 컨트롤러의 컨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받아오는 겁니다. 자, 말이 어렵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topic.php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죠? 우리가 topic.php에서 thisRoadHelper 또는 뭐 thisSessionUserData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자, 여기 my_controller라고 하는 요 클래스를 상속받은 것이고 my_controller는 ci_controller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즉 그 컨트롤러 안에서의 어떤 맥락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요 myemail.php라고 하는 요 내용 안에서 자 $thisci는 예, 요렇게 &get_instance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컨트롤러의 맥락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thisci라고 하고 config get 그리고 dev receive email이라고 하게 되면 예, 여러분이 요 명령을 요 구문을 마치 이 topic 안에서 자, 여긴 topic.php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안에서 제가 아까 요렇게 했었잖아요. this라는 걸 통해서요. 자, 요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즉, this를 여기 있는 요 this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메일 안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자, 요렇게 get instance를 통해서 그 this에 해당되는 즉 컨트롤러의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thisci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준 거죠. 요건 제가 삭제를 해야겠죠. 예, 요거는 요런 내용은 나중에 제가 코드 리뷰를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thisci config get 이걸 통해서 dev underbar receive underbar email이라고 하는 config 파일에 설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타가 있어요. 자, config get이 아니라 아이템이죠. 오타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자, 그렇게 가져온 정보를 자, to라고 하는 곳에다 담습니다. to라고 하는 변수요. 자, 그리고 만약에라는 있고 to는 예, to는 자, $_to가 false 자, dev underbar receive email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자, config item이라는 저 API는 false를 리턴합니다. 즉 $_true가 false라고 한다면 true라고 false라고 한다면 자, minus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 펑션으로 제공된 to를 그대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값이 false가 아니라면 자, $_true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이 to라고 하는 변수를 완성해서 그것을 parent의 to 메소드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프레임워크에서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 약속을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자, activate underbar break라는 것을 자, email to 메소드 위쪽에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Xdebug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리모트 디버깅을 할 때 여기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놔서 실행을 멈춰놓는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리모트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NetBeans라고 하는 에디터의 리모트 디버깅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추가한 이 로직에다가
로직을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글을 추가하는 것을 다시 재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계속 버튼을 누르면 NetBeans의 리모트 디버깅 기능에 이렇게 코드에 녹색 표시가 납니다. 이것은 index.php 파일, 우리 그 코딩이나이터의 진입점에 해당되는 파일이죠. 자, 이 상태로 그 프로그램이 멈춰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 계속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에 의해서 xdebug_break라고 하는 이 xdebug의 API까지만 실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isEmail2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시킬 차례인데요. 제가 여기서 자 step into를 통해서 저 메소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 어디죠? 자, my_email에 2라고 하는 메소드 안으로 들어온 상태죠. 여기서 제가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여기서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왼 오른쪽에 $_2라고 하는 변수가 email@gmail.com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줄 제가 더 내려가 보면 예, 이 2라고 하는 값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arent 2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step into를 해서 parent2라는 메소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자 ci_email 즉 우리가 상속받은 메소드 즉 core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위치로 들어온 거죠. 그 parent2라는 걸 통해서 요 2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메소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직에 따라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달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이 클래스 내, 이 오브젝트 내에다가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send 메시지를, send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이메일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이그나이터의 이메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 또 코드이그나이터의 코어 라이브러리를 확장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